여기도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못 볼 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아재입니다. 오늘은 포항에 있는 내은산에 왔습니다. 내은산은 여름산으로 유명한 산인데요, 사실 올 여름에 제가 여기에 오려고 했었는데 여유가 안 돼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초겨울인 12월달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수목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은산 가는 대중교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에서 밤 12시 포항행을 탑승하면 새벽 3시 반에 포항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는 버스가 없고요, 터미널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급행버스 5000번을 승차해서 종점인 보경사에서 하차합니다. 첫차가 5시 30분에 있습니다. 5000번 버스는 홈플러스 정류장에서 보경사까지는 1시간 소요됩니다. 참고로 홈플러스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고 24시간 김밥집도 영업합니다. 참고하세요. 동네 택시기사분도 자주 이용합니다. 식사하시고 길 건너 홈플러스 앞에서 타셔야 보경사로 갑니다. 편의점 쪽에서 승차하시면 안됩니다. 산행하고 돌아가실 때는 타고 왔던 5000번 버스 타시고 기차역이든 터미널로 가시면 됩니다. 내은산 하면 12폭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12폭포를 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설레입니다. 입구 쪽에 이렇게 또 아주 멋진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저기 뒤쪽으로, 산 뒤쪽으로 달이 저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일찍 오니까 또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산행했던 코스는 들머리를 보경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수봉, 삼지봉, 정상인 향로봉을 갔습니다. 정상인 높이는 930m이고 계속해서 12폭포 계곡길 보경사로 하산했습니다. 총 산행 거리는 18km, 총 산행시간은 휴식 포함해서 8시간 소요됐고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네, 내은산은 입장료가 있는데요, 3,500원입니다. 일찍 와서 표를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습니다.
제 우측으로는 복영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복영사를 한번 찍고 싶었는데 스님이 여기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복영사를 지나면 큼지막하게 이정표가 있는데요. 연상폭포, 관음폭포, 문수암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초입부터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행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이른 아침에 물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복영사에서 30분 정도 걸어오시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쓰셔서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 등산로와 잘 되어 있는 길로 가면 폭포가 나옵니다. 폭포를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문수봉, 삼지봉 쪽으로 가시려면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문수봉, 삼지봉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에서 문수봉까지는 2km 구간인데요. 제법 경사도가 있는 깔딱고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영사에서 약 40분 정도 왔는데요. 문수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문수암 입구입니다. 문수암 잠깐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문수봉까지 약 2km 정도 구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가 딱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수봉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시간상으로 약 40분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문수암 잠깐 구경하고 문수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운치 있습니다. 문수암인데요. 아주 소박합니다. 문수암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이야, 지금 문수암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문수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28m입니다. 보경사에서 문수봉 여기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됐고요. 여기 오는데 등로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수봉에서 삼지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지봉까지는 약 2.6km,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문수봉에서 삼지봉 가는 등로는 넓은 인도길로 아주 걷기에 편안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내연산은 여름 산행지로 유명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여름 산으로 좋아하는 인기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산행을 해보니까 여름보다는 오히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산행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여름에 여기를 산행하면 계곡이 있어 물은 좋은데 굉장히 지칠 것 같습니다. 더워가지고 오히려 지금 날씨에 여기를 산행하면 시원하게 산행할 수도 있고요, 멋진 폭포도 볼 수 있고 여름보다는 지금이 산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연산은 옛날에는 종남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신라시대 때 진평왕이 견원의 난을 피해서 이쪽으로 온 이후로 내연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인 삼지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711m입니다. 문수봉이든 삼지봉이든 큰 전망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최고봉인 향로봉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지봉에서 향로봉까지는 약 2.6km, 시간은 1시간 40분 소요됩니다. 삼지봉에서 향로봉 가는 등로도 걷기 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내연산의 최고봉 향로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30m입니다. 삼지봉에서 향로봉 오는데 삼지봉 이정표에 2.6km로 적어져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삼지봉에서 향로봉 오는데 3.7km입니다.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삼지봉이랑 문수봉은 전망이 없는데요. 향로봉은 전망이 그런대로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포항 앞바다도 보이고요. 전망은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만 보여요. 저기 뒤쪽은 안 보입니다. 나무 때문에. 특이하게도 무덤이 있고요. 이쪽은 전망이 안 보이고요. 이쪽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폭포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정표는 없는데요.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심영리 쪽으로 하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심영리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봉 바로 밑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심영리 1.5km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용서 쪽으로 하산해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아닌 겁니다. 지금 지도 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곡 따라 쭉 가다가 다른 데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 보고 계속 다시 왔던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좀 당황스럽네요. 지도상으로는 GPS, 이게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길이 아닌데요. 저쪽 우측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길이 있네요. 야, 이정표가 저쪽에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야, 이거 스마트폰 지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야, 여기 이정표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저기 계곡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이상한데 완전히 다른 데로 나오는 겁니다. 복용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아유, 지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당황스럽습니다. 와, 와, 지도 없었으면,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길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현상. 제가 좀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와, 오늘 집에 가는 버스 6시, 저녁 6시 예약했는데요. 그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와, 드디어 길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300m 가면 실폭포 있거든요. 실폭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폭포입니다. 이 폭포가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 여기도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못 볼 뻔했습니다. 저분들이 공사하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이 밑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못 볼 뻔했어요. 다행히 아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진짜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복용서 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멋진 폭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짓껏 헤드런턴도 가져왔는데 폭포 보고 집에 늦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벚코 1폭포입니다. 벚코 1폭포. 흐르는 이 물을 보니까 오늘 고생했던 것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제 마음이 시원시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물 보니까. 벚코 1폭포입니다. 계곡은 전체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물도 깨끗하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 폭포는 은폭포입니다. 은폭포. 원래 처음에는 은폭포라고 불렸다가 은폭포라고 나중에 바뀌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와, 정말 멋집니다. 환상적이네요. 은폭포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나 돌아버리겠어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이런 풍광이 있을까요? 앞에 저기가 선일대입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야, 진짜 선일대를 가운데 놓고 큰 바위가 네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나 멋집니다. 영상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와, 저 큰 바위가 네 개 있는데요.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저 폭포 있는데요. 저기가 연산폭포입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힘들었는데요. 이 모습 보니까 피로가 완전히 가셔버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환상적입니다.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꼭 내연산 오시면 서금관 전망대 꼭 들려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저 능선 하면 능선 밑에 바위 네 개 선일 때 그 밑으로 또 폭포가 흐르고 있고요. 와, 진짜 환상적입니다. 이 폭포는 상생폭포입니다. 양쪽으로 쌍으로 해서 폭포에서 물이 내리고 있는데요. 쌍둥이 폭포라고도 합니다. 쌍둥이 폭포, 상생폭포. 이야, 참 신기합니다. 양쪽으로 물이 내리니까 굉장히 멋집니다. 상생폭포였습니다. 저는 지금 보경사 쪽으로 하산 완료했습니다. 아침에 보경사에서 산을 시작해서 문수봉, 삼지봉, 향로봉, 그리고 하산은 계곡폭포 쪽으로 하산했습니다. 산행은 약 16km 정도 했는데요. 제가 알바를 해서 GPS상으로 보니까 21km 산행했습니다. 오늘 산행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관 전망대에서 바라본 비경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곡 쪽으로 산행을 시작해서 오늘 못 본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해나마디의 영상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